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장과 함께하는 출발 마케돈 목요일 2부 순서 시작합니다. 예, 미중 간의 협상은 정말 언제쯤 끝나게 될까요? 오랜 시간이 참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연일 이 문제를 가지고 설왕설래하면서 일희일비하는 시장들이 오늘까지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시장은 단기적으로 조금 부담스러운 국면에 또 왔는데 어찌 보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 힘이 없으니까 또 핑계 삼아서 빌미 삼아 좀 밀리는 거죠. 어제 우리 낙폭이 컸었는데 미리 좀 선반영해서 오늘은 조금 돌려놓을는지 아니면 추가적인 부담을 받을지 출발 자체는 일단 부담감을 좀 가지고 출발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잠시 후에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예, 투자자들을 위한 조언. 오늘은 피터 린치 얘기 이번 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실적하고 주가는 같이 가죠. 그건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랬던 시기가 사실은 그리 오래진 않습니다. 우리 이학영 의원님도 실적 얘기, 주가는 실적의 암수라는 얘기 많이 하시는데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사실 저희도 투자 세계에 오래 있었지만 예전에 보면 실적의 주가에 그렇게 100% 연동하고 실적을 그렇게 별로 중요시하지 않은 때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실적과 주가가 굉장히 상관관계가 높고요. 그거를 사실 또 얘기한 사람, 실적 좋은 기업을 쫓아다니고 발굴한 사람이 피터 린치인데요. 피터 린치가 실적과 주가는 단기간에는 괴리가 생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100% 같이 가게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단기적으로 실적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좋은 실적이 나와도 선반영돼 있으면 밀리기도 하고요. 이렇게 괴리를 보이기도 하는데 실적이 안 좋은데도 주가가 또 막 가는 종목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위든 아래든 실적을 따라가게 돼 있다. 마치 가치 투자자들이 기업의 이 펀더멘탈을 따라서 주가가 수렴한다는 거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그런데 시장은 실적과 주가가 이 괴리를 보이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의 성공과 주식의 성공 사이에 이 괴리가 바로 돈을 벌게 해주는 핵심 요인이다. 기업의 성공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네, 실적이 좋아지는 거죠. 기본적으로 주식의 성공이라는 거는 그거와 상관없이 주가가 좋아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두 개가 같이 가게 돼 있는데 어떤 때는 기업은 잘 나가는데 주식이 저평가됐을 때가 있고 기업 상황 별로 안 좋은데 주가는 또 급등하는 경우 기대감을 먹고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 괴리가 결국 돈을 벌게 해주는 차이다. 그 괴리를 이용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에 투자하면 반드시 보상을 받게 되어 있다. 그래서 피터 린치는 사실은 종목 투자자입니다. 시황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기업만 발굴하고 실적만 보는 거죠. 그에 비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황 투자자입니다.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이발에 안 될 수도 이때 홍콩의 인권법이 실적이 뉴스가 환경이 날씨가 뭐 이렇게 신경 쓰는 게 굉장히 신경 안 쓸 수는 없죠. 그게 소위 이제 탑다운 방식의 해석인데요. 그렇지만 피터 린치 같은 종목 투자자들은 그럴 때 편안합니다. 위에 거는 거의 신경 쓰지 않고 아래에서 종목만 보니까 기업만 보니까 그 기업이 돈을 잘 버느냐 실적이 좋아지느냐만 주목하기 때문에 웬만한 시장의 풍향 바람에는 신경 안 쓰는 거죠. 단말기 끄는 겁니다. 뉴스 안 보는 겁니다. 쉽지 않겠지만 종목 투자자가 되면 그런 행복감을 좀 누릴 수 있다. 롤러코스터를 덜 탈 수 있다는 것도 피터 린치에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장점이기도 합니다. 출발 마케돈 2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